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키우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이나 색이 보이면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선인장은 추위에 노출되거나 강한 해를 받거나 환경이 변하면 채색이 일시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금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 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란다에 설치된 비닐 온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비닐을 씌웠고요. 하나는 아직 씌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아프리카 식물이 놓여 있는 곳이고요. 두 곳의 온도차는 오늘 흐려서 2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맑은 날은 조금 더 차이 나고요. 이 개발 선인장은 원래 이 자리는 아니고요. 영상을 찍느라고 잠깐 이동했습니다. 이 개발 선인장은 약간 온도가 낮은 메탈렉 하단에 놓여 있었던 거고요.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파리의 테두리가 색이 변했는데요. 여기서 더 춥거나 더 강한 해를 받았다면 아마 이파리 채색 전체가 붉게 변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금이 아닙니다. 붉게 테두리진 것도 마찬가지로 금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비닐 온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흰 꽃이 피는 가제발 선인장을 넣어놨는데요. 온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기고 있어요. 조금 전의 장소와 비교해서 한 2도 정도 차이 나는데요. 맑은 날은 더 많이 차이 납니다. 저는 비닐 온실을 모두 막아놓지 않고요. 이렇게 걷어놓은 채로 있어요. 안쪽에는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개발선인장 금인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잎을 보면 금이 약간 보이지요? 그리고 위에는 올금입니다. 올금만 있는 식물은 생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면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지만 뿌리를 내려도 살기 어렵고요.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자르셔야 뿌리가 나오고 생겨날 수 있어요. 이 개발선인장 금은 제가 번식시켜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볼품이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해가 구름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촬영을 할땐 해가 쨍쨍 났는데 찍는 사이에 벌써 또 이렇게 그늘이 졌네요. 잠깐 해가 났길래 이렇게 잠깐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밝은 곳에서 보니까 조금 더 노란 금이 더 예쁘네요. 해가 나고 기온이 올라가길래 오전에 삽목한 아이들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꽃을 보려면 저렇게 장소를 자꾸 옮기면 안 되고요. 이렇게 꽃봉오리도 생기고 있는데요. 개발선인장금에 꽃이 피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